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빠에게 저는 그레파스 18번 마디부터 21번 마디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18번 마디에서는 E마이너를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팜을 치면서 같이 들어오고요. 앞에 했던 마디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고 4번 주뮤트 엄지 치면서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데 장재현님은 중지 손가락으로 위에 6번 줄을 이렇게 올라옵니다. E마이너를 누르고 있던 상황이어서 중지가 그냥 올라오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6번 줄 엄지로 탄연하고 이 중지가 또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약지 손가락이 6번 줄에 3프렛을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돼요. 네. E마이너 상태에서 중지만 올라갔다가 교차하면서 이렇게 바꿔져 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꼭 이대로 손을 안 지켜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엄지를 써서 엄지로 6번 줄 2프렛 눌렀다가 2, 3번 손가락으로 대기했다가 이렇게 두 줄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팜 치고 퍼커시브 어택 여기까지 한마디 또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다음 19번 마디 개방으로 두 개 2번 줄과 5번 줄 치면서 팜을 같이 친 다음에 2번 줄 1플랫을 해머링 하고 오른손 살짝 잡아서 뮤트를 시켜줍니다. 2, 3, 4번 줄 동시 치고 퍼커시브 왼손 다 떼주는 상태에서 4번 줄 단연 1번 손가락으로 장재훈님은 이 그 5번 줄 E프렛을 누르시는데요. 저는 중지로 누르는 게 뭔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다음 코드 갈 때가 뭔가 이렇게 가는 게 편한 느낌인데 장재훈님 같은 경우는 1번 손가락 했었다가 이렇게 바로 아래줄로 내려오면서 중지 추가해서 약지 손가락으로 5번 줄 3프렛을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이런 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 줄 친 다음에 A마이너 슬러시 C코드 갈 때 심표 한번 넣어주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세 줄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운지가 편함이 없이 들어가야 돼요. 팜 치는데 팜 치면서 중지 손가락으로 5번 줄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지는 소리가 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선택하시라는 의미에서 괄호를 해놨어요. 이제 팜만 치셔도 됩니다. 어려우시면. 그리고 퍼커시브 하면서 어택. 자, 지금 왼손 운지는 계속 그대로예요. 하고 업. 그리고 5번 줄 단연. 19번 마디 천천히 쳐볼게요. 다시 할게요. 좀 더 빠르게 이렇게입니다. 자, 다음 마디 가보겠습니다. 하공 구조를 좀 바꿨더니 찍는 각도가 좀 바뀌었네요. 뭐야 이게 막 이렇게 까져 있어. 자, 다음 20번 마디. 예, 앞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중지 손가락으로 3번 줄 E프렛을 누르고 팜과 함께 중지로 이렇게 네일 어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뮤트 하면서 이렇게 뮤트는 왼손으로 아마 했겠죠? 이렇게 하고 퍼커시브 소리 내고 5번 줄 단연한 다음에 약지 손가락으로 2번에서 4번 쪽으로 4번 줄에 E프렛이죠? 4번 줄에 E프렛 누르면서 어택을 한 줄만 소리가 나게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6번 줄 단연 엄지를 이용해서 6번 줄 E프렛 누르면서 4번 줄과 6번 줄 단연 팜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E프렛을 누르면서 퍼커시브 잡으면서 어택. 이때도 엄지가 안 떨어져 있어야 바로 저음 또 칩니다. 그 다음
4번 줄 개발입니다. 그래서 20번 마디 천천히 연주해 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다음 21번 마디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프렛을 누르면서 뭐 나머지 손은 다 자유롭게 이제 떼셔도 되고요. 2번 줄과 6번 줄을 탄현하면서 팜을 같이 이렇게 아, 아, 아 하고 4번 줄 개방. 그 다음 어택을 이제 엄지 퍼커시브 하면서 2번 줄 쪽을 어택을 하는데 2번 줄만 때리기가 이제 좀 힘들죠 이게. 그래서 2, 3번 줄 같이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줄만 소리 내실 수 있으면 한 줄만 치실 수 있으면 한 줄만 치시. 저는 1, 2번 줄 지금은 같이 치고 있는데 1번 줄 뮤트를 하기 때문에 2번 줄 소리만 나는 거예요. 3번 줄은 아예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검지로 해머링 풀림까지 이렇게 하고 중지 손가락으로 3번 줄 2프렛 그리고 중지를 떼면서 3, 4, 6번 줄 치고 팜 친 다음에 4번 줄 탄현 퍼커시브 하면서 2, 1, 2 눌러줍니다. 세 줄 그리고 세 줄 친 다음에 4번 줄 한 번 더 탄현. 21번 마디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천천히 따, 아, 아. 둘, 셋, 넷, 으, 따, 따, 따.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